11월 호랑이 띠운새, 해물은 호파라는 날은 언제일까요? 또 배신수가 들어오는데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설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1월 호랑이 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11월 호랑이 띠 운세는 재물운이 폭발하듯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수족 같은 사람이 등을 돌리는 배신수도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미리 눌러주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8년 무인생 호랑이띠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십시오. 11월은 신중함이 필요한 달입니다. 특히 호랑이띠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배신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의 공을 다른 사람이 채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상사가 나의 아이디어를 슬쩍 빼돌리거나 누군가 실수를 저질러 놓고 나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놈이 버는 상황이 자주 벌어질 수 있으니 동료나 상사,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도 완전히 믿지 마시고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신중하게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믿고 선택하거나 남에게 의지하는 자세는 흉한 결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운은 아주 좋습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고 반대로 이미 짝이 있는 분들은 상대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시기입니다. 작은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해 보시면 상대방이 크게 감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86년 병인생 호랑이띠는 기회와 도전의 달을 맞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운세입니다. 나의 지혜와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거래를 계약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찾아올 수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성이 확실히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추가로 내거나 남에게 혼을 빌려야 할 만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전략적 판단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재물운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작은 수익 정도는 충분히 기대하셔도 되겠고 11월 중순쯤에 수익이 많이 나는 날이 있겠습니다. 만약 금액이 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11월 20일과 11월 25일 사이를 노려보십시오. 재물운이 가장 강한 일진입니다. 그러나 예정운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혼자분들은 이혼수가 들어왔으니 갈등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문제로도 큰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조금 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어서 1974년 갑인생 범띠는 호랑이는 원래 독고다이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우선 직장 내에서 약간의 정치적 움직임이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처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료나 상사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1월에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협업을 피할 수는 없지만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만의 기준을 확실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운도 비슷합니다. 혼자 일하는 분들, 1인 기업가는 별 특이사항이 없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경쟁자나 협력자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시고 의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거래처나 협력사와의 만남은 잠시 오류하시고요.
기존 거래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인 것은 재물에는 다소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손해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지만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충동적인 소비는 삼가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것이 좋겠네요. 이어서 1962년 이민생 호랑이띠는 낚싯줄을 던져두고 참고 기다리면 월척을 낚을 수 있을 겁니다. 11월의 채무로는 낚시와도 같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없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중순쯤에는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다림 보람이 있는 것이지요.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투자는 피하되 작은 금액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재물이 폭발하듯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복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오히려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말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눈다면 가정 내 분위기는 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또한 11월에는 신체적으로 약간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같은 운동을 하시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어서 1950년 경인생 범띠는 허드르지 않는 것이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11월에 재물운은 다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큰 수익이 기대되지는 않지만 자본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 중순 이후에는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주의할 점은 섣불리 투자하거나 사람을 너무 믿고 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남을 크게 원망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랑이와 궁합이 나쁜 띠는 원숭이와 닭띠입니다. 원숭이 띠는 호랑이와 늘 경쟁하는 구도에 놓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요. 닭띠는 호랑이 띠와 원진살이 끼어서 서로 미워하는 경향이 있어 함께 있으면 경인생의 에너지가 쉽게 소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운을 보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피로가 슬슬 나타날 시기이니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화기관과 관련된 문제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건강하다고 스스로 과신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11월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